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티입니다. 내전 테크노진입니다. 네, 오늘은 좀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화면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스피커에 거의 파묻히다시피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제넬렉 스피커를 쫙 깔아놨습니다. 음악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좀 스피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스피커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명한 모니터링 스피커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네, 제넬렉 스피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모양에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다 그 모델이 그 모델 같고 하지만 사실 뜯어보면은 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업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넬렉의 역사와 음색은 어떤지,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제넬렉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해도 처음 이제 좀 쓸만한 모니터 스피커를 산 게 제넬렉 8020 이었어요.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사이즈가 8020입니다. 네, 우퍼 사이즈가 4인치이고요. 4인치는 집에서 쓰기에 상당히 뭐 적합한 사이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게 4인치나 5인치 정도 되는 8020이나 803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꽤 오래 사용을 하다가 조금 이제 저음 쪽에 모니터가 좀 아쉬워서 8030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전 15년째 지금도 8030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스피커랑 같이 교차해서 이제 들어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지만 한번 사놓으니까 10년, 15년은 거뜬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제넬렉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1980년대 초중반은 거의 핀란드 자체에 있는 방송국에 납품을 하면서 회사 사이즈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 라인들을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를 하는데요. 네, 10 시리즈를 처음으로 내놓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핀란드 위주로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근데 80년대 말, 90년대부터는 전 세계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회사 사이즈가 확 커지게 되고요. 이제 수출 비중이 거의 95%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제넬렉이 엄청나게 많이 선전을 해요. 저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 10 시리즈들, 네, 1031, 1030, 그리고 10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리즈들이 발매가 됐는데요. 그 시리즈들은 일본에서 아주 히트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조금 여유있게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1031이라고 하는 스피커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었어요. 그리고 좀 큰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제넬렉을 많이 갖다 놨었습니다. 또 90년대에 유행하던 스피커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바로 야마하의 NS10M일 거예요. NS10M은 그 당시에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뮤지션이면 뮤지션, 스튜디오면 스튜디오 아주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고 가격도 아주 저렴해가지고 정말 어디 가나 깔려 있었어요. 지금도 NS10M 사용하는 엔지니어랑 뮤지션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니터 스피커는 아주 레퍼런스 모니터로서 아주 훌륭하기도 했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저음 모니터링이 좀 많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서브 대역을 들을 수가 없어서 서브 우퍼를 따로 쓴다거나 보컬이라든지 기타라든지 그 당시 음악에 유행했던 악기와 뭐 보컬 스타일을 믹스할 때는 중역대 해상도도 좋고 밸런스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믹스하기 아주 편했습니다. 근데 제넬렉이란 브랜드에서 나온 10 시리즈가 저음을 너무 시원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스튜디오에서 저음 모니터링용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들려주는 용으로 제넬렉을 많이 깔아뒀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NS10M을 어느 정도 이제 중역대 위주의 악기들을 많이 하고 저역을 제넬렉으로 좀 듣는다든지, 그리고 클라이언트들 왔을 때는 NS10M을 들려주면 소리가 안 좋게 들리거든요. 뭔가 부실하다, 사운드가 좀 뭔가 부실한데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까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빵빵 울려주는 제넬렉 스피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스튜디오에서 10 시리즈들을 상당히 많이 갖다 놓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디자인으로 모든 라인업들을 다 리뉴얼해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되게 이 디자인 나오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뭐든 처음 바뀌면 뭔가 어색하고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욕을 하기 마련인데 제넬렉도 피해가지 못했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스피커냐? 하면서 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 이 디자인으로 나왔을 때 제넬렉이 말을 했던 건 재생 알루미늄을 썼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양이 각져서 생긴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둥그스름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소리의 회절 현상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판매량이 약간 부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들어본 사람은 좋은데 하면서 계속 구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어떤 표준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이 새 모델이 앞에 80으로 시작하는 모니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10, 8020, 8030입니다. 사이즈별로 1020, 30 이렇게 나뉘는데요. 10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용으로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 감상용이나 아니면 집에서 볼륨을 올릴 수 없는 경우는 좋은 밸런스를 들려주긴 하지만 저역을 좀 모니터 한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20 이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방이 좀 작더라도 가급적이면 8030을 쓰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가급적이면 7인치 더 이상 가면 좋겠지만 그냥 조그만 방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7인치를 볼륨 줄여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격이 확 뜁니다. 8030 이후에 8040은 또 거의 3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은 8030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83 시리즈를 내놓습니다. 이제 83 시리즈들은 SAM이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SAM은 스마트 액티브 모니터라고 하는 약자고요. SAM 기술이 들어가면서 GLM 킷이라고 하는 걸 이제 따로 구매를 해서 방에 있는 부밍이라든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채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스피커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좀 조절한다든지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서라운드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5.1 채널, 7.1 채널 혹은 그 이상의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뭐 여러 방식의 서라운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스피커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SAM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 제네릭 스피커를 박아놓고 그걸 한 방에 컨트롤 한다든지 할 때는 이 SAM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의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SAM 기술이 들어간 83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니터 스피커의 끝판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스피커가 바로 얘인 것 같아요. 8351인데요. 얘는 이제 8인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동축 스피커입니다. 동축 스피커는 트위터와 우퍼를 같은 축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좀 더 음향적으로 우수한 퀄리티로 출력을 시켜줍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8331, 8341, 네, 그리고 8351. 제가 처음에 8351 들었을 때가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링고 샵에 먼저 데모로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때 뭐 사실 별 기대 없이 들었어요. 제넬렉은 제가 8030을 워낙 오래 쓰기도 했었고 제가 제넬렉은 잘 안다라고 감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올려놓고 틀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뒤에 있던 링고 스태프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서 이거 뭐예요? 하면서 튀어나와서 음악을 뭐 몇 시간 동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좋아하는 음악들 들어보고 또 흔히 얘기하는 레퍼런스 곡들 있죠. 저는 레퍼런스 곡이 항상 마이클 잭슨입니다만 마이클 잭슨, 마돈나 믹스 잘된 음반들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 같은 음반들도 들어보면서 다른 스피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는 지금 마이크로 수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크를 대봤자 이 현장감을 스피커에서 바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들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거니와 또 여러분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극찬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는 없다. 농담이고 1, 2%의 사람들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피커들은 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들어보고 현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청음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려요. 아마 그리고 청음을 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 추가될 겁니다. 예, 버킷리스트에 8351 사기 뭐 이렇게 하나 추가될 거예요. 예,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링골랩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저에게 좀 알려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이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도록 하겠습니다.